에너지와 반도의 디스를 받기 위해 스마트를 동결하는 방법. 모든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거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스마트 블록체인을 사용하면 거래 서비스를 위해 블록체인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스마트 코인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스마트를 스테이킹, 즉 동결해야 합니다. 스마트 블록체인 스테이킹이란 사용자가 네트워크 운영을 유지하고 반도의 디스, 대역폭, 및 에너지 등 주요 네트워크 리소스를 받기 위해 스마트 코인을 동결하는 프로세스이며 스마트 계약 관련 거래를 진행하고 네트워크 내의 모든 거래를 수행하는 데 필요합니다. 절약하려면 에너지용 스마트 코인 5만, 10만 개와 반도의 디스용 스마트 5천, 만 개를 동결한 후 스마트 블록체인에서 스마트 계약 거래와 기타 거래를 무료로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지침에서는 에너지를 쌓기 위해 스마트 코인을 동결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결을 시작하기 앞서 스플리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면 잔액의 동결이 안 된 스마트 토큰을 최대 만 개까지 보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 올릿을 실행하세요. 스마트 코인 화면으로 이동하여 동결 위젯을 클릭하세요. 출력되는 화면에서 동결 버튼을 클릭하세요. 다음으로 동결할 스마트 토큰의 수량을 입력하고 에너지 또는 반도의 디스, 대역폭 중 획득할 리소스를 선택하세요. 대역폭이란 스마트 블록체인의 네트워크의 모든 거래에 꼭 필요한 리소스입니다. 거래 비용을 대역폭으로 결제 시 스마트 토큰의 수수료를 별도로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마트 블록체인의 에너지란 분할, 스플릿 거래, 얼터머 토큰 등 스마트 계약이 이용되는 모든 작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리소스입니다. 에너지는 스마트 계약의 실행에 필요한 연료입니다. 분할 거래를 무료로 진행하려면 에너지를 선택하고 계속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동결 거래를 확인합니다. 모든 작업을 올바르게 수행했다면 코인이 성공적으로 동결되었다는 확인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동결된 코인이 스마트 화면에 표시됩니다. 에너지와 대역폭을 받기 위한 스마트 토큰의 동결 해제는 14일 후에 시행이 가능한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